이분이에요. 대못박은 안 맞다 입에다가. 예! 강 기사님. 나한테 뭘 숨긴 거예요? 예? 강 기사님. 제 아빠예요. 일단 강 기사님부터 만나러 가요. 말도 안 되는 소리. 아니 가거라 가가가. 가가가가. 돈은 또 왔나? 엄마! 진짜 드라마가 막장이야. 말도 안 되지, 이럴 수. 어? 맨날 전화 오거든. 아빠한테 전화 놓고 가냐? 오빠, 반스만 입으면 얼른 옷 입고 있으라 해야지. 신규 매장 매출 현황입니다. 아니, 진국 같은 데 오는데. 멘탈이야, 멘탈. 내가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. 생겨 모를 줄 알고, 지금 뭔데 말하냐.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. 아빠는 신경 끄십시오. 아버지랑 왕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. 지말도 지가 가는 분 허락 없고 안 하고요. 나도 생각해봐야겠다. 정말 무슨 생각하고 있어? 너 며느리면 아버지 웃겼어? 아버지 있지? 자, 이게 무슨 상황인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아, 알겠습니다. TV에서 배우가 생각해봐야 되겠어 하니까 이 할머니가 누워서 테레비 보다가 생각하기 뭘 생각해봐. 또 TV에서 배우가 아 배가 고파 하고 배가 고프기 뭘 배가 고파 계속해서 TV에서 탤런트들이 하는 대사와 주거니 받거니 이 대화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할머니의 모습이 지금 상상이 됩니다. 자,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. 불러봅니다. 연예인 권선희 리포터 나와 계시나요?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슈퍼맨 폴리드의 제목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연예인 뉴스 속으로 연예인. 오늘은 유튜브 스타 방만래 할머니도 욕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푹 빠져서 보는 인기 드라마에 관한 소식입니다. 어떤 드라마길래 그렇게 인기 있다고 처음부터 이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? 네, 최근 종영한 이 KBS ETV 주말극 하나뿐인 내 편인데요. 이 드라마가요, 50%에 육박하는 시청률과 또 온라인 재생수는 총 6,500만 뷰를 달성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드라마가 끝난 이후에도요, 이 최고 재생수가 100만 회를 넘길 정도로 온라인상에서도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요즘 한국의 시청률이 과거에는 MBC, KBS, SBS 세 개밖에 없을 때는 뭐 40%, 50%, 모래시계 같은 건 뭐 70, 80%까지 올라가고 했지만 요즘은 뭐 케이블 TV, 종편 등등 너무 많이 채널이 많아서 한 3%, 5% 올라가면 대박! 또 케이블 TV는 어떤 건 뭐 0.7% 이런 시청률도 있는데 50%에 네네. 육박하는 시청률이라면 대단한 건데 우선 어떤 드라마예요? 28년 만에 나타난 이 아버지와 그로 인해 인생이 꼬여버린 딸이 이 세상에 하나뿐인, 단 하나뿐인 지편을 만나면서 희망을 되찾아간다는 스토리인데요. 사실 초반에는 혹평이 아주 많았습니다. 세상에 하나뿐인 지편,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뿐인 이제 자기의 편을 만났다라는 뜻인데 왜 초반에는 혹평이 네. 많았어요? 네? 초반에는 왜 혹평이 많았어요? 아, 네. 일단 그 가난한 여주인공과 재벌남의 만남.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아주 캔디와 백마탄 왕자의 스토리였기 때문이고요. 네. 거기에 출생의 비밀. 또 콩쥐 파츠를 연상케 하는 비정한 계모도 등장하고 또 진부한 소재에다가 앞서 방만래 할머니도 말씀하셨듯이 이 뻔한 막장 스토리라인 또 현실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그 우연을 가장한 타이밍 또 올드하기 그지없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 초반부의 시청률은 저조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겁니까? 네,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 딱 세 가지로 압축해보면요. 첫 번째는 빠른 전개 속도. 그리고 두 번째는요, 임혜진, 최수종, 유희와 같이 이렇게 조연 배우들도 포함해서 전 연령대 시청자를 고려한 캐스팅과 이들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, 그리고 세 번째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은 후반부로 갈수록 최수종의 가슴 절절한 부성애가 이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면서 몰입도를 높인 것이 바로 인기 비결입니다. 뭐 말만 세 가지라 그랬지 가만 보니까 상당히 많은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이런 가족극의 경우 시청자의 연령대가 높은 편인데 하나뿐인 내 편, 이 드라마의 주요 시청자층은 누구예요? 예상과는 다르게 30, 40대 시청률이 가장 높았다고 하고요. 그 다음이 10대와 20대, 그리고 50대 이상 시청률은 19.8%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고 합니다. 그래, 약간 의외인데 요즘 인기 있는 네. 드라마의 트렌드와는 다르게 예전에 인기 있었던 전통 가족극이라는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 시청자가 오히려 더 많이 좋아했다. 화제를 모았다. 참 의외예요. 네. 뭐 워낙에 그 화제성이 높다 보니까요.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캐릭터별 재생수 탑10까지 등장을 했습니다. 네. 시간 관계상 5위부터 1위까지만 좀 알려줄 수 있나요?
네, 먼저 5위입니다. 극중 여주인공 도라니의 동서 장다의 역을 맡은 윤진이가 5위를 차지했고요. 4위는 도라니의 시어머니 오은영 역의 차화연. 3위는 남자 주인공 왕대륙 역의 이장우. 2위는 박막내 할머니께서 도란냐 도란냐 하셨던 바로 그 도란이 역의 유희. 캐릭터별 클립 추정수 1위는요 바로 도란이 아빠 강수일 역의 최수종이 차지했습니다. 네, 오랜만에 권선희 리포트가 참 밝은 소식을 전해줘서 저도 좀 기분이 밝아요 지금. 네, 늘 이렇게 밝고 좋은 소식만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. 특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진실이 좀 계속해서 밝혀졌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. 네, 정의는 이루어진다. 끝까지 정의를 위해서 권선희 리포터에게 밝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중간에도 계속해서 그 좀 그 정의를 위해서 파헤쳐주시고 끝까지 좀 그 보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. 네네. 자, 오늘 일단 밝은 소식 감사한데 끝곡은요. 네, 드라마 인기만큼이나 이 OST 곡들도 참 인기인데요. 주로 리메이크 곡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이제 그 시청자들의 귀에 익은 탓일 텐데, 그 중에서도 이 실시간 차트 1위에 오른 이 디셈버의 윤혁이라는 멤버가 부른 그댄 내맘 모르죠? 이렇게 아픈데 라는 곡 띄워드리면서 지금까지 저는 권선이었습니다. 잠깐만요. 질문 하나 드릴게요. 네네. 이 노래 제목이 왜 이렇게 길어요? 노래 부른 사람은 디셈버의 윤혁은 또 뭐예요? 디셈버가 그룹이에요? 네, 그렇습니다. 가수의 그 멤버, 그 그룹이고요. 그리고 네. 그 중에 멤버인 윤혁 씨가 부른 그댄 내맘 모르죠? 이렇게 아픈데. 잠깐만. 하나씩. 디셈버가 몇 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인데, 그 중에 윤혁이라는 한 사람이 나와서 따로 이 노래를 불렀고. 네. 그 노래 제목은 뭐라고요? 네, 그댄 내맘 모르죠? 이렇게 아픈데. 라는 곡입니다. 네, 그댄 내맘 모르죠. 이렇게 아픈데 노래 제목치고 네. 상당히 긴데 제가 왜 여러 번 여쭤봤냐. 좋은 노래일 것 같아서 좀 기억해놓고 있으려고요. 아, 네,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네. 그댄 내맘 모르죠. 이렇게 아픈데. 네. 들려드리죠. 하나뿐인 내 편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OST 그댄 내맘 모르죠. 이렇게 아픈데. 권선희 리포터의 추천으로 오늘 들어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